요런데 얼마나 고급진가 가볼까? 투왕 아씨가 거주하는 이곳은 바깥쪽의 얼룩에 비하면 외관상으로는 깨끗해 보인다. 하지만 청소한 것일지도 모르니 확정 지을 수 없다. 아, 여기 우광지가 있네요. 우리 예쁜이, 네가 원한다면야 이런 보석 팔찌도 얼마든지 줄수 있는데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지 않겠느냐? 침단릉? 아, 단릉 아가씨네 이 사람이. 우리 착한 공자님, 명왕 바깥에서 공자님을 골치 아프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공자님을 안으로 빨리 모셔오지 않았다면 그냥 정말 울려고 했을 거예요. 히히. 원래 이 단릉도 시험을 거쳐야만 볼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거죠. 울면 안 되지, 울면 안 돼. 네가 나를 이 방에 계속 있게만 해준다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웃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즐거울 게다. 이런 단릉 소자의 방에는 누군가 있나 보군. 다른 장소를 조사하는 수밖에 없겠어. 라고 하는데 볼수 없나? 이것도 점프해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구, 뭐야? 그냥 열수 있는데 이거 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세이브하자. 혹시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세이브 한번 하고 다음 들어가 보자. 아, 여기 이런 데도 있네. 같이 그거 하는 건가? 향기로운 목욕탕이야. 장미와 개화의 향이 흩날리는군. 어쩐지 이곳 아가씨들은 몸을 스치는 바람마저도 향기롭더라니. 라고 하는데, 아, 이 방이 아니었구나. 조사할 수 있다. 책상 위에 반쯤 펼쳐진 당대 악보집이 있다. 염소 소저는 우아한 음악을 좋아한다. 그리고 상당히 소박해 보이는데 자주 사용된 듯한 흔적이 있다. 이런 화려한 장소와는 전혀 안 어울리게 말이다. 찻잔이 소박해 보인다. 굉장히 안 어울린다. 그리고 이거는 우아한 음식을, 아니, 우아한 음악을 좋아한다. 염설은 음악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뭐야? 짧은 비수. 칼집에서 나오지 않았는데도 한기가 엄습한다. 비수가 있고요. 아마 몸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 같은데. 어? 기아.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공작께서 무슨 일로 왔나요? 아. 향보는 냄새가 굉장히 기이한데 이런 향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본 공자 좋아하느니라 우광씨가. 내 보기에 니 녀석은 도대체가 규칙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탄능은 내가 이 며칠간 전세 내기로 했다. 니 녀석은 저리 가버려. 뭐야, 뒤에 있는 거였어? 아, 그럼 여기 있었네. 주지 밀전 얻었네. 이 사람이 단능이에요. 근데 대화가 안 걸리나 보네. 강심하게. 단능과 됐다. 여기서 되네? 위치가 왜 이래? 대화 걸리는 위치가 방금 나왔는데 여긴 또 이키가 안 먹히니까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하면 대화 해지나? 대화되는 위치가 없어. 난 단능과 대화하고 싶은데 저렇게 E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다 당신 누구야? 요 며칠 동안 내가 꼬셨으니 니 녀석은 저리 쩍 꺼져라. 힝, 날인 너무 무서워. 하하하, 무서워하지 말고 자, 이 오라버니의 가슴에 안기거라. 싫어라, 다른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정보를 들어야 될 텐데. 대화되는 위치가 이게 뭐 손님이 있어가지고 정보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말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찍히네요. 으흠, 나중에 나와야 될것 같아요. 강씨를 죽이자고요. 아, 좋은데요? 아주 좋은 발상인데요. 아, 이렇게 또 안쪽에서 올라가게끔 통해져 있네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럼 여기 말고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하고, 병 속에 감춰진 물건이 있어요. 이거는 왠지 훔쳐야 될것 같은데 세이브 일단 하고 이거는 훔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훔친 뒤로 소룡이가 투명인간에서 안 바꿨지. 이걸 바꿔놨어야 되는데. 좀더 사악해졌고? 뭐가 나왔을까? 황금나귀. 아, 뭐야. 이건 하지 말걸 그랬다. 그냥 하자, 일단. 로드는 하지 말고. 자, 3층 가보겠습니다, 3층. 단능이랑 염설방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대빵이 사는 곳. 주지 밀자를 가질 수 있고요. 감춰진 재물. 저것도 뭐 엽전 같은 거일 것 같은데. 주지밀전, 그리고 요런 데 중에서 조사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춰진 물건. 이 중에서 증거로 얻을 만한 게 하나는 훔쳐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방은 조사할 게 없네. 제일 뭔가 의심되는 느낌의 방인데. 조사할 게 없다라. 아무리 봐도 없죠? 뭔가 수상해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없고. 이것도 조사 못하고. 원래 뭔가 이런 추리물에서는 항상 제일 높은 사람을 의심하다가 마지막에 반전.
막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길 조사해 볼 만한데 딱히 없고. 자, 조사를 웬만하면 다 해봤습니다. 1층에 안 해보긴 했는데. 아,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봐야겠다. 똑같네. 대사는 똑같고? 아, 됐네. 이화 소자에 대한 걸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 없어. 안 가르쳐 줌.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까진 대사 똑같은데. 이렇게 사건은 수사해달라고 부탁했지. 어때? 너 같은 녀석에게 못 믿겠어요? 그럼 향정관씨께 직접 물어보지 그래. 소산하되 경고하겠는데 손님들에게 신뢰를 범한다면 나는 반드시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야.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될까?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화 소저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평루의 소저들은 그녀가 나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제가 어떤 손님을 배정하던 그녀는 그대로 따랐다. 단능이나 염설 소저처럼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흥. 무슨 일을 합니까? 아가씨를 만나려면 일단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당신을 보아하니 무지개, 지위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이니 아가씨를 만나려면 다음 생에나 가능하겠어. 팩트 폭격. 좋습니다. 그리고 향접 소저가 초목가게 모든 곳을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된다고는 했지만 이 안쪽엔 손님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손님과 함께 있는 아가씨 옆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하고 들어가면 조심히 행동해라. 라고 하는데 일단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 그럼 따로 떨어져 있는 뭐 누군가 있지 않을까? 손공자 이 사람 원래 없지 않았나? 난왜 취하지 않지? 흑흑흑. 한상에 홍보팔찌라니 내가 줄수 있는 진심 어린 마음인데. 우하. 우하. 다 필요 없어. 가서 술이나 더 가져와. 뭔가 따로 떨어져 있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유란. 무기를 가지고 당신이 위풍당당하시네요. 무공을 익히신 분이 참 멋있더라. 한공자.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새로운 무늬의 옷 견본을 가져오시겠죠. 그냥 이런 잡담하고 있고. 네, 그 사람한테 지금 말을 안 걸긴 했는데, 일단 나와보자, 그럼. 그 사람은 문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기, 시야. 매일 낙엽을 쓸어도 끝이 없구나. 소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초문각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한 적 있나요? 예를 들면, 이화 소저는 밖에서도 지낼 수 있나요? 이화 소저? 아, 그러고 보니 요즘 도통 보질 못했네. 누가 밖에서 지내지? 용수가 가끔 오른쪽 숲 쪽으로 가서 놀러 가거나, 사도형 아주머니께서 순찰하러 나가시는 거 말고는 없는데, 여긴 그리 재밌는 곳이 아니라서 일이 없으면 다들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해요. 바닥을 쓸어야 하는 저를 빼군요. 아, 이거 이 사람이 범인 같은데요. 왜냐면은 뱀을 잡아줬는데 그 뱀이 되게 수상했잖아요. 독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뭔가 뱀은 뱀인데 해롭지 않은 뱀이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조제를 해 가지고 뱀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알리바이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녀석 세 번째 살인자가 아, 세 번째 피해자가 죽을 때그 시간에 알리바이를 만든 게 아닐까? 대화는 바뀌었는데, 이 소용수의 대화는 바뀌었는데, 아직도 저렇게 끔찍하다 라고 하고 대화는 안 되고요. 용수한테 뭔가를 줘야 되나? 그리고 흔적 조사를 여기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뱀의 흔적을 조사해보면은, 역시. 누군가 발버둥친 흔적처럼 보이는데, 설마 이화소저인가?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사건 발생의 첫 번째 지점일지도. 그리고, 여기서 처음 저항할 때만 해도 살아있었고, 안간힘을 써서 발버둥친 뒤에야 흉수의 일장을 맞고 죽었으며, 마지막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초목각 뒤로 시체를 끌고 가서 숨긴 거라면, 이곳에 흉수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뭔가 빠뜨린 증거물이 없는지 살펴보자. 여기 수풀 사이에 옷감 조각이 하나 있는 것 같다. 남루한 회색이다. 이화처럼 호승심 강한 아가씨가 선호할 만한 옷감이 아니다. 혹시 이화 소저와 저항하면서 흉수의 몸에 잡아 뜯어낸 증거라니까. 아무래도 이게 결정적인 증거 같군. 잘 챙겨둬야겠어. 오케이. 이거면 되나? 근데 몇개더 있었단 말이지, 흔적이. 자, 범인의 의상 옷감으로 추정되는 옷감을 하나 발견했는데, 뭔가의 정보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거랑 두 번째 그 얼룩진 지점 있었잖아요? 거기로 가볼까 하는데, 대사가 딱히 바뀌진 않았지. 오케이. 그래도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아. 요거, 요거. 이건 안 되네요. 어쨌든 이거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상태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가보자. 그리고 해가 떠가지고 BGM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가서 일단 이거부터 조사 한번 하고, 오케이. 대사 살짝 바뀌었고. 자,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옷감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요? 있긴 한데 이번 건이랑은 상황이 달라요. 그 전에 있던 두구, 여기 뭐 있다. 두구의 시체는 뱀에 물린 것처럼 온몸에 작은 이빨 자국과 얼굴이 검게 물들어 독에 당한 듯 했다. 그리고 마치 흡혈을 한듯 시체엔 피가 나와 있지 않았다. 이거다. 뱀에 물린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는, 내상을 당했었죠? 그리고 이화소저를 분노로 인해서 죽인 것 같다. 최근 이화소저의 주변 사람들과의 원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까? 그리고 시체를 발견했을 때 상황은? 이곳까지 오게 됐고, 다른 장소에서 이곳으로 끌려온 건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걸리는 거. 2층에 단능소저와 염설소저를 도발했다. 하지만 단능소저는 여리고, 염설소저는 쌀쌀맞아 부딪힌 적이 없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소용수? 그마, 남자에게 빠져 사는 건 화제거리가 될수 없지. 아니, 저는, 소용수? 뭔가 나왔어. 오케이. 남자에게 빠져 산다. 그러니까 죽은 이화가 소용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했다든가. 일단 소용수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체. 아직도 안 되네. 얘한테 뭔가 있어요, 지금. 죽은 이화소저가 염설이랑 단릉이랑 관계가 안 좋았고, 그 다음 소용수랑 뭔가 관계가 있는데, 아직까지 소용수는 안 되고, 시체 조사를 한번 더 해보자. 이화의 시체를 살펴보자. 원래 이걸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일 늦게 하네. 그녀의 표정은 굉장히 의아해하는 듯 보인다. 이게 의미하는 건 그녀는 흉수가 자신의 갑작스럽게 손을 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것일까. 바꾸어 말하자면 살인자는 그녀와 알고 지내던 사람. 또 그녀의 주된 사인은 내장의 파열이지만 몸 곳곳에 할퀸 자국이 나 있어. 그녀가 죽은 후에도 흉수는 시체에 계속해서 분풀이했다는 뜻이니 이건 보복살인일 거야. 그녀가 최근에 남들과 충돌해서 원한을 맺은 적이 있는지 초점을 두고 조사해봐야겠다. 다만 그녀의 시신 근처에 항분 같은 게 흩뿌려져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항분이 있다고? 좀더뭐 생긴 거 없지? 없고. 할머니도? 소용수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는 내가 주워온 아이인데 줄곧 향접 아가씨한테 맡겨 길렀으니 당연히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지. 헐, 사도 할머니가 이렇게 자상할 줄 몰랐는데 어디서 주워왔나요? 내 생각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아, 네. 오케이, 이제 소용수한테 직접 가면 뭐가 생기지 않을까? 얘도 있었네? 얘도 물어볼 수가 있네. 이화소전 평소에 어떤 사람? 그냥 말이 험한 건 맞지만 이화의 신세를 보면 입이 험한 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어릴 때 부모를 잃었고 동생을 데리고 이모에게 몸을 의탁했지만 10대 때 이모는 그녀를 경성의 한 고관에게 팔아서 시종을 들게 했다. 그 관리는 이화를 마음에 들어했고 이화는 그것이 싫어서 도망쳤다. 그녀 때문에 자신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서 그녀를 거두어 주지 않았다. 한 여자가 그녀의 어린 남동생을 데려가길 원했다. 그녀는 수도에서부터 관료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먼 지역까지 힘겹게 도망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때문에 그녀는 평소에 좋은 재물로 공을 다투고 입은 험했지만 근심이 많은 소녀였다는 것을 저는 짐작했다. 청루의 여인은 누구나 재물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 염설소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분쟁. 자매간의 일을 어찌 진실로 여길 수 있겠나요? 하지만 그녀는 몰래 부엌에 가서 음식을 훔쳐 먹었고 일찍이 할머니한테 몇번 걸렸었다. 배불리 먹고 지내는 거 아니었나요? 아직도 그녀의 동생이 혼자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화가 자주 그에게 음식을 훔쳐서 주러 나가는데 남매가 만나는 곳은 바로 바깥들의 대나무 숲속에 있었다. 음? 다만 그녀의 동생은 요즘 어찌된 일인지 뱀에게 물어 뜯겨 하루 종일 침대에서 정신없이 헛소리만 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이건 제가 직접 말하기 좀 그렇군요. 드러내기 불편한 게 어디 있어? 흥! 이화의 동생이 무기력하게 뱀에 물려놓고 소용수가 뱀을 풀어서 물렸고 내가 뱀에 물리고 난후 무공을 연마하는 모습을 봤다고. 참나. 응? 그니까 소용수가 뱀을 푼다고? 왜지? 그리고 그걸 이화의 동생이 물렸고 뱀에 물리고 난 후에 무공을 연마하는 모습을 봤다. 할머니, 우리는 모두 당신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기적이고 악랄한 무공을 연마하지 않는다는 걸요. 아마도 그 아이가 아파서 횡설수설한 거겠죠. 절대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 할머니는 항상 사람에게 기이한 느낌을 준단 말이야. 뭐지? 아버지께서 관상을 잘 보셔서 저도 어릴 적부터 귀동냥으로 배웠습니다. 소엽의 관상은 신비한데 운명이 기구하여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을 수도 있고 모든 건 소엽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바뀌는군요.
후디 소유께서는 선을 많이 행하여 대중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용수. 뭘까? 나는 순간 소용수가 동생인가 싶었는데 그런 것 같진 않고. 소용수한테 말해보고 안 되면은 시아한테 한번 더 물어보는 걸로. 아직도 안 돼. 얘가 뱀을 풀었다고? 그것도 독을 다 뺀 뱀을? 솔직히 지금에 있는 그 증거들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는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시야 같은데 아직까진 증거가 한참 모자란 상태고요. 이게 또 대사와 단서를 모음에 따라서 한 가지 선택지가 또 더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한 번 더. 아직 안 됐고 여기도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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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고. 그렇다는 거는 2층 또는 3층. 아, 명화한테 안 물어봤다. 그러고 보니까 염서 소재의 분부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래, 얘한테 안 물어봤어. 무슨 일을 하시나요? 물품을 전달하고 때론 상을 차려주는 여종이다. 스스로 아름답지도 않고 또 재물을 탐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옵니다. 오래 머물 수만 있다면 만족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소전 누군가요? 원래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사람은 이화 소저였다. 다음은 달능,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은 염설이다. 그래? 이화 소저와 두 소저를 합친 것보다 많나요? 원래 줄곧 염설 소저가 1등을 했지만 요사이 염설 소저가 줄곧 손님을 만나지 않자 그 어르신들은 몇 차례 문전박대를 받은 후 다른 소저로 전향했습니다. 염설 소저도 고집불통이지만 우리 모두 부평초 같은 여린 여자인데 어찌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염설 소저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건가? 일단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어 보이니 나중에 알아봐야겠다. 향접 소저는 향접은 소공자의 일이 있은 후부터 손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뛰어난 명성을 어찌 다른 소저와 1등 할 수 있겠나요? 그렇군. 소공자는 누구지? 오케이. 소공자의 일이 있은 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 네, 저도 당연히 염설과 단능이 최강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죽은 애가 제일 높았다고 하네. 최근에 이상한 행동. 원래 그녀의 손님들이 최근에 단능과 염설을 찾기 시작했다. 이번 달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사람은 이화 소저였는데 그 다음 단능이고 아까 말한 거고 이건. 근데 얼마 전에 우강시라는 손님이 단능 소저한테 큰 돈을 줬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홍옥팔찌를 선물하여 단능 소저와 1등을 했다. 이 때문에 이화 소저가 정말 뿔이 났었는데 마침 소용수가 장난을 치다가 충돌하여 물고기 연못에 빠졌다. 소용수가 빠졌고 또한 이화 소저는 단능 소저가 우가 손님으로부터 홍옥팔찌를 받게 된 후부터 더 자주 단능 소저에게 시비를 걸었다. 단능 소저가 한동안 인기를 빼앗았으나 금방 자리를 다시 찾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화를 내지 않았을까. 아유, 이곳에서 일하는 소저들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저라고 알고 있겠나요? 그렇군. 그 뒤에 저 뒤에 핏자국. 부엌 밖에서 시작되었는데 손님이 놀랄까봐 체이모가 청소를 했다. 부엌 밖에서? 이 일은 부엌에 있는 화에게 들은 이야기니 가서 직접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화. 부엌에 있는 화한테 듣자.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렇구만. 여기가 부엌이지. 미니, 화. 이와 언니, 이 모든 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 찾아오지 마세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힘들진 않고 정말 후회하고 있다. 음기가 꽤 강하다. 이화의 원혼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뭐 때문에? 체이모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너무 무서워요. 사실 비밀인데 부엌 문 앞에 핏물이 있었는데 손님이 놀랄까봐 얼른 지우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 하셔서 핏물 닦아내면서 얼마나 울었는데요. 아마 이화의 영혼이 저를 원망할 거예요.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안 맺은 사람이 없다. 그건 또 무슨 말이죠? 향접 아가씨는 손님이 내각에 있는 소저에게 쓴 은전은 많든 적든 간에 우리 자매 사이에는 이로 인해서 서로 경시해선 안 된다고 늘 말하셨다. 그런데 같은 내각의 소녀들인데 이화 소저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의기양양하다. 자매들이 그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다. 얼마 전에도 향접 아가씨의 옆에 있던 소용수를 욕되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 아이에게 커서 엉덩이를 팔게 생겼다고 한 적이 있었다.
이 말에 화가 나서 사도영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이화의 뺨을 때렸는데 화정 아가씨가 나서서 말린 적이 있었다. 아이고, 제가 주제넘게. 소용수는 어디에? 단지 어린아이일 뿐인데 이번 일로 서러워서 바깥 대나무 숲에서 계속 울고 있다. 오호, 이제 소용수한테 뭔가 새로운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일이 생겼다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조심해야겠는데, 오케이. 매운 향로. 향료, 조미료 다 훔쳐도 되나? 훔치는 건 훔치지 말고 가질 수 있는 것만. 오케이, 자 소용수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수가 드디어 입을 열것 같다. 용수야, 왜 보아, 보아. 우니? 우측 숲에 있는 아이, 얼마 전에 이화 소저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아이 같은데 용수였나? 소용수야, 울지 마.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우, 용수야, 나는 너가 지금 무서워하는 거 아는데. 그냥 향접소저가 나에게 뭔가를 조사하라고 해서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 얌전히 말해줘, 알았지? 저 정말 여잔가 남잔가 여자아인가? 소녀 같죠, 아무래도? 물론 진짜야. 내가 너한테 물어보려 했는데 이거는 이소룡 대사. 이화소저에 대해서. 알아. 아니야, 난 몰라요. 괴롭군. 분명히 처음에 안다고 했다가 나중에 모른다고 했는가? 설마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친 건가? 아, 설마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다. 그런 말이죠. 소용수는 나쁘구나. 거짓말하는 아이는 벼락 맞는다. 벼락? 우와. 말실수하더니 또 울기 시작했어. 괜찮아. 만약 소용수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벼락은 소용수를 벌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용수는 나에게 꼭 진실을 말해야 한다. 말할게요, 말할게요. 싫어하냐고? 아, 무서워요. 그녀를 싫어하는 건 사도파파예요. 사도파파는 왜 그녀를 싫어하지? 그 애가 소용수에게 사납기 때문인가? 맞아요. 사도파파는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자 가장 무공이 대단한 분이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대신 혼내주실 거예요. 오, 사도파파는 겉으로는 어두워 보이니 이 아이를 그토록 귀여워한다는 건알 수가 없군. 하지만 나는 이화소저가 죽길 바라지 않았어요. 사도파파, 소용수가 무서워. 무슨 뜻이야? 사도파파가 이화소저를 죽였다고? 아, 아니요,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흑흑흑. 그러고 보니 사도파파는 확실히 초봉각 안에 여러 소저들의 행적을 익숙히 알고 무공 또한 소저들 죽이기에 충분한 인물이다. 조합을 해보면 왼쪽 숲에서 발견된 옷조각. 설마 그 경건한 노경녀가 아닌가? 안 돼, 서둘러 향접 소저에 알려야 돼. 알았어, 얌전히 잘 지내. 내가 그만 물을게. 아, 아까 그 주순 옷감이 그 할머니 거였네. 근데 이거 경험치 많이 주네.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줌?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줬는데. 보자, 2500 아직 안 되고, 16000안 되고, 13600. 그러면은 이거 두개 찍으면은 이쪽 갈수 있고, 이건 찍혔고, 오케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갈수 있다. 역구 여경 매 회합마다 부정 상태 20% 감소. 와, 개꿀인데 이거? 네, 스팀 게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장가신 법은 다 익혔어요. 여기서 추가 강화라든가 그런 건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걸 익혀야 되는데, 이 단이한테, 아니 단사평한테 이제 뭘 익혀야 될라나 모르겠네. 아, 지법 익힐까? 단가지결? 근데 단가지결 다니한테, 아니 자꾸 다니래. 나평이한테. 이게 뭐 계속 올리면은 점멸 수치가 올라가는 게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추가. 그래서 지법을 익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스턴용으로 지법을 하나 파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걸 배워라. 그리고 가모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모는 소룡이가 이쪽 거 말고 이쪽 걸좀 파고 있었죠, 갑자기 돌려서. 이교 파조를 좀 익힙시다. 이교 파조 쪽으로 가고, 그다음 임무. 새로 갱신됐고. 정하나, 가모, 안화는 사량 발천근, 요거 피해 감소, 그리고 전이시킨다. 아니구나. 사격으로 감염된 피해를 자신의 근처에 있는 모든 적들에게 전이시킨다 라고 하는 요걸 배웠고, 그 다음에 싸평이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네. 이쪽 거는 반박귀진. 오케이,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좋은데? 어디 보자. 신법에, 아, 경험 전환 이거.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구나. 좋은데 저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구나. 그럼 다른 애들은 뭐 없나? 소룡이가 아니다. 다 마지막으로 익힌 게 저거밖에 없지. 오케이. 자, 이렇게 돼서 한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워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무공의 고수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전투가 있을 것 같은데.
저장하고 보고를 하기 전에 할머니한테 먼저 말해보자. 없네. 오케이. 자, 범인은 바로 더 많아졌다. 사도 할머니입니다. 아, 할머니? 깔깔 무슨 소리냐. 생각을 잘하고 말을 꺼내라.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깔깔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게 뭔가요? 어? 다시 봐봐. 이놈이 죽으려고. 아니, 다짜고짜 공격해? 피해라. 사도 할머니께서 지금 사용하신 무공은 시사 독혈공. 설마 초공각의 자매들을 당신이 죽인 건가요? 그러니까 소룡이가 지금 옷감을 딱 꺼냈는데 그거를 할머니가 눈치를 채고 공격을 먼저 했나 봐요. 그걸 이제 피하고 반격을 했다. 그런 연출이 좀 어중간하게 넘어간 거 아닐까? 끌끌끌, 기습을 이용해 내가 무공을 사용하게 하다니 영리한 녀석이군. 아, 기습을 해가지고 반격을 하면서 무공을 쓰게 해가지고 시사 독혈공이라는 걸 밝혀낸 거구나. 그렇다. 내가 모두를 죽였지. 앞에 두 명은 무공 수련을 위해서, 그리고 이와 저 빌어먹을 계집년을. 그년이 발버둥쳐 사람들이 빨리 알아채지 않았다면 내 시사 독혈공의 맛을, 참맛을 봤을 텐데. 이건 무슨 일이지? 끌끌끌, 그날 밖에서 무공을 연마하고 있었는데 이와 동생과 소용수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넘어지면서 뱀에 물렸는데 그년이 그 일로 횡설수설하며 다닐 줄은 몰랐다.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년이 죽을지도 모르고 감히 욕을 하면서 폭언을 일삼으니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어서 처리했을 뿐이다. 애당초 내가 여기 있었을 때 하늘의 이치를 해치는 그런 기술을 연마하지 않기로 세 번이나 다짐하지 않았나요? 몇년 동안 나는 믿음을 몇년 동안 나는 믿음은 한결같았지만 저 몰래 수련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매들까지 수련에 사용했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소용수, 그 아이와 당신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런 지하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느냐? 흥, 용수가 바로 전 서천포정사 안보천의 후예라고? 아는 공이 나를 구해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 아는 공은 서천으로 내려왔으나 간사한 사람에게 살해당하여 온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횡사처소를 하였다. 그 소식을 한발 늦게 알아채어 이 아이와 몇몇 유품만 빼내왔는데 당시 나는 초몽각이 외관상으로 기생집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정보를 거래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 정보 거래소였구나 여기가. 조정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수 있고 그때 당시에 나는 소용수를 용수를 데리고 다니기엔 너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이곳으로 몸을 숨긴 것이다. 초몽각에 숨어서 정보와 보호를 받는 대신에 너에게 온 힘을 가르쳤기에 거저먹은 건 아니었다. 끌끌끌. 큰일이다. 그녀가 뱀을 부르고 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도 할머니 경공이 뛰어나서 귀신과도 같고 손발도 바늘끝처럼 날카로우니 그 자체가 가장 예리한 무기다. 그녀가 맨손이라고 경시해선 안 된다. 끌끌끌. 말을 너무 많이 했군. 너희는 죽어도 귀신이 될수 있으니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 없으니 함께 가자. 라고 전투. 너 살인 용수는 달아낼 생각하지 마라. 흥, 애송이 너희 입만 살았군. 내 3회압 안에 널 처리해주지. 3회압, 허풍이 센건 오히려 그쪽 아닌가? 설마 3회압 버틱인가? 어? 피가 되게 작잖아. 자, 어쨌든 인포를 좀 볼까? 뱀턴. 이 사람의 할머니 사도형 5600짜리구요. 심한 수랄, 기력 회복, 그 다음에 멍함, 이거는 뭐 받은 거고 방금. 그 다음에 번향접 4100짜리. 공격 대상이 남성일 경우 25%의 확률로 상대에게 멍함 15점과 미혹 15점을 부과한다. 와, 쩐다. 애초에 스킬 자체에도 미혹과 멍함이 있구요. 허출 4점 상승, 동시에 사용하면 미혹, 멍함, 그렇구요. 그리고 용염설, 염설이는 없네. 그리고 얘도 미혹과 멍함. 오케이. 자, 가봅시다. 그래서 이정 아, 아이. 내가 하려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자, 어쨌든 좁아서 뷰가 좀안 좋구요 여기. 아, 영입하자구요? 그럴 수 있다면? 일단 뱀 한번 때리고 올랐다. 이 전투는 그래도 애들이 메인 퀘스트 때만큼 그렇게 허접들은 아니네요. 일단 오케이, 된다. 3회압이라는 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3회합이 지나면 세진다든가. 어, 이거 왠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한 명 죽었고.